촛불연대 대종부 및 국민의힘 성명서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민주시민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내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게 너무나도 분노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우리 많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모여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저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편에 서서 국민의 힘이 아닌 마치 일본의 힘 같은 일본 편에 서서 후쿠시마 핵폐기수를 무단 방류하게끔 일본 편에 서서 일본에 동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아랑곳 없이 일본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가짜뉴스를 정부 차원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민주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기자와 우리 초심님 그리고 우리 리아 대표님이 우리 리아 촛불연대 리아 대표님이 직접 일본 후쿠시마를 갔다 오시면서 그곳에 방사능 오염 수치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 국민의힘 정치 집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촛불연대 서울의 소리 대정부 및 국민의힘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대한민국 국민은 IAEA 종합보고서를 면제부로 일본이 모두 모든 지구시민의 바다인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라는 것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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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보고서를 면지부 삼아 일본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곧 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바다와 함께하는 세계 시민 모두가 이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실체적인 조사를 직접 나서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이에 촛불연대와 서울의 소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민의 입장과 현지 조사를 통해 현지의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비단 알프스를 통해 여과한 핵 오염수 문제뿐 아니라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여과 없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인지하고 얼마나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대신해 촛불연대와 서울의 소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 분석을 맡긴 상황이다. 생물학적 관찰에 따른 과학적 근거는 아직 전무하다. 평가에 참여한 조사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불일치하다. 더 큰 오염의 유입을 감추기 위해 또한 앞으로 폐로를 해야 하는 낡은 원전들의 처리 방침과 원전 기술을 팔아먹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그 첫 교두보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임을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부와
여당에 묻겠다. 당신들의 자손은 안전할 것인가? IAEA 보고서를 인용하여 과학적이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호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현재의 결정이 자손들과 환경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잘 판단하여 궁극적인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라. 우리 촛불연대와 서울의 소리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네. 하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방류를 반대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하라. 하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의 후손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장 자체 조사단을 꾸려 현지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가중될 우리 국토와 바다의 방사능 오염에 대비하라. 하나,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장사 속 계략에 놀아나 방류의 용인과 함께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의 실상을 감추는 데 일조한다면 국민들과 자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재 정부와 여당의 선택이 자국과 후손의 미래에 어떠한 타격을 줄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 행동하라. 위와 같은 국민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이번 방류를 계속적으로 동조한다면 우리 서울의 소리와 촛불연대는 이에 맞서 방류를 멈출 때까지 성난 촛불로서 세계인과 연대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